으로 나왔는데요. 네. 여러 가지 자료를 다 확인해 보니까 어린 나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렇죠.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요. 자, 그렇죠. 아버님 조남도 이제 정확히 알게 되셨고 예. 동생 이름도 이경숙 네. 그렇게 또 기억이 나나요? 이름이 예전에 이경숙이었던 것 같나요? 뭐 그러니까 경숙이었던 그 경자만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. 예. 네, 경자만 기억해가지고 경숙인지 경순인지 최순인지 네. 네. 그 어쨌든 지금 이제 뭐 경숙 계속 하여튼 동생이 나와 계신데요. 근데 여기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 동생 어떻게 다 나오셨을 것 같으세요? 어떠세요? 모르겠어요. 지금 누가 나와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, 그죠? 네. 이 자리에 네. 전화를 주셨던 동생이 나와 있는지 부모님이 같이 나오셨는지 네. 확인을 이제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. 그러면은 앞으로 나와서 직접 불러보죠. 그 그리운 대상을 말이죠. 앞으로 나오시겠어요? 예. 네. 자, 저쪽 문을 향해서 부르시면은 그 그리운 분이 나오실 겁니다. 자, 제가 알기로는요, 동생분은 확실하게 나오셨거든요. 불러보세요. 경숙입니다, 이름이. 경숙아. 아휴. 다시 한번 크게. 얼굴 좀 보자. 아휴. 축하. 한번 더 불러보세요. 네. 경숙아. 아이고. 벗어나오세요, 네. 네. 닮았네요. 닮았어요. 예. 어떻게 아버지 닮았냐. 아버지 얼굴 아픈 것 같아. 무슨 말이지. 어떻게 손을 어떻게 하겠어. 40년 만에 아버지 엄마는 언제 그렇게 잊어버리고 한 1, 2년 있다가 돌아가셨어. 아빠는 네, 지금 당장 만나시자마자 부모님 근황 못 여쭤보시는데 제가 앞을 좀 보고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? 딱 보시니까 예. 동생 얼굴 기억나세요? 어떻게? 아니 기억 안 나는데 아버지 얼굴하고 똑같아. 아, 그래요? 아버지 얼굴은 기억에 남아 있군요.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똑같으세요. 두 분이 닮으셨어요. 닮으셨어요. 두 분 다 아버지 닮은 거 아니 서로를 보는 눈빛이 마치 어제도 오늘도 봤던 분처럼 너무나 익숙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서로 보고 계신데 동생 저기 이경숙 씨 잠깐 여쭤볼게요. 그 아까 잠깐 부모님 얘기하셨지만은 부모님은 나오기 좀 힘든 상황이신가 보죠? 언니 그때 그렇게 잊어버리고 한 1년인가 제 기억에는 한 1년, 2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. 아, 돌아가셨군요. 어머니 두 분이 전아버지 상당히 오래 전에 전아버지 한테 가고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딸로 전아버지랑 같이 할머니랑 같이 살다가 할머니는 좀 한 여든 넘으셔가지고 그냥 노안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언니가 저는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이제 한번 우리 살던데 찾아가서 언니 친구들 한두 명 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언니 혹시 찾아오면 전화번호랑 전화번호 사는데 갖춰주라고 이러고 갔었어요. 그날 방송을 보시면서 전화를 주신 분이 동생분이신가요? 네, 네. 저는 못 보고 저희 좀 어머님이 지금 좀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계신 바람에 했는데 이제 신랑한테 언니 얘기를 했었어.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부터 그래서 이름을 다 알고 있었고 그 사항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. 근데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일 보다가 그 방송을 잠깐 봤나 봐. 그래가지고 빨리 테레비 보라고 남편분께서 너랑 닮았다 이러셨던 것 같아요. 이경숙 씨가 가족을 이렇게 언니를 애타게 찾는 것을 시댁에서도 알고 있었으니까 보시고 바로 이제 특별같이 연락을 주신 거고 보니까 언니가 맞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전화 주신 거라고. 그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때 기억을 다시 돌아보면 기억이 안 나시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같이 사시다가 언니만 다른 곳에 보내졌거든요. 저는 기억이 잘 몰라요. 근데 할머니 말이
언니 그냥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저한테 뭐 이렇게 해놔서 그냥 그러나 보다. 그때도 제가 어리니까.